연청입니다. 오늘 먹을 건 바다사자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사자까지 먹어보네. 저번에 이제 등검은 말벌 먹을 때 이제 물건 산다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같이 업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유통이 안 되고 이제 일본에서 일부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게 요건데. 자, 토도 야마토니 바다사자 조림 통조림 입니다. 야마토니가 이제 고기, 설탕, 간장, 생강 등등 넣고 통조림으로 만든 식품이에요. 가격은 이제 8,000원 정도. 별로 안 비싸네 할 수도 있는데 참치캔 150g이 3,000원 정도 하죠. 얘는 이제 70g인데 8,000원. 완제품인 것도 있고 하니까 합리적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구매하기 힘들고 이제 현지에서 배송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비상식량으로는 어렵겠네요. 포도 야마토니 써있고 뭐 물건 정보나 이런 거 써있는데 영상 설명란에 좀 적어놓을게요. 또 지비의 요리라고 해서 이제 사냥꾼이 잡은 고기를 요리를 한 건데 공급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이제 고급 식재료에 속합니다. 곰고기랑 똑같죠. 곰고기 생각이 나네. 그때 그냥 처먹기만 해가지고. 아무튼 이건 홋카이도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일 겁니다. 또 얘네가 이제 먹기는 엄청 먹어대서 뭐 이제 어망을 찍고 뭐 하고 해서 2016년에 일본에서 이제 바다사자 때문에 어피해액이 110억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개체수 조정 명목으로 1년에 500마리 정도는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바다사자를 양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그 개체들일 거고, 독도 강치가 멸종을 했다라는 발표 이후로도 한국에서 종종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데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서 떨어진 좀 개별 개체들로만 종종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야생 개체라는 거니까 예, 뭐 잡내가 좀 나겠죠. 여러 고기들을 먹다 보니까 보통 애들 승질이 예민하거나 더러운 애들은 고기가 좀 질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좀 뒤져봤는데 말이 좀 갈려요. 부드럽고 맛이 좋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 기록에서는 고기 잡내가 심하고 질기다라고 돼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라는 기록도 있고 말이 좀 갈립니다. 일단 먹어봐야 알 것 같네요. 자, 그럼 먹어봅시다. 캔 외관에는 전혀 포장을 안 해놨네요. 이런 캔은 또 처음 보네. 토도, 토도라고만 써 있어요. 뭐 조림이라 그래서 뭔가 좀 주시한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이 적네. 안에 기름 같은 거 있고 일단 좀 덜어볼게요. 어? 붙었는데 이거? 그래, 이게 캔이지. 일전에 먹었던 카자흐스탄 대마리 캔 그거 잘못됐다니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야 캔이지 이게. 자, 아무튼 봅시다 물건. 일단 뭐 특별하게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냄새 좀. 오,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코로 좀 먹은 것 같은데. 일단 이 고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기름진 부위를 쓴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고기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좀 신기합니다. 일단 해산물 냄새가 많이 나고요. 멸치나 이런 잡어들 같은 거 말리면 나는 냄새도 나고 피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거기에 플러스 고기 냄새도 나면서 피냄새가 섞인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고기다.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 아, 모르겠네. 고기 자체가 일단 완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장조림, 통조림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먹어봅시다. 심각하다 이거. 아, 뭐야 이거 피맛 왜 이래. 피맛이 너무 많이 나. 고기 자체가 부드럽고 질기고를 떠나서 일단 조림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질길 수는 없어요. 고기 자체는 장조림용 고기처럼 씹히긴 씹혀. 근데 씹자마자 피맛이 너무 많이 나고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특유의 비린내가 굉장히 강하다. 그 향이 다릅니다. 그냥 고기가 비렸으면 삼켰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동물의 냄새가 확 나니까 신기하네 이거.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소고기 비린내랑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선 비린내도 아니야. 소고기 비린내랑 생선 비린내 딱 중간이거든요. 소고기 비린내에서 나는 단점과 생선 비린내에서 나는 단점을 다 모아놓은 게 얘예요. 제가 생선 비린 거는 또 잘 먹어요. 내가 해산물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 어디 어지장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청소 잘 안 하면 생선 내장 모아놓은 짬통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나. 일단 데우지 않고 먹어봤기 때문에 오늘 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따끈하게 데워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봅시다. 이거는 젤리야? 자, 아주 따끈하게 데워왔습니다. 데우니까 냄새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까보다 살짝 순한 향이 납니다. 무슨 약재 같은 것도 넣은 것 같아. 생강이나 강황? 근데 그런 한약재 같은 향도 좀 나고 비린내가 조금 더 강해졌어요. 생선 비린내가 강해졌어요. 뭐 멸치 넣은 쌍화탕 냄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비계가 있는 쪽
지방이 좀 있는 쪽 먹어보겠습니다. 단데?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확실히 이게 비계 쪽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이 고기 쪽에서는 확실히 아까보단 덜하다. 비린 맛이 좀 사라지긴 했고 굳어져 있던 젤리 같은 애들이 굉장히 달고 굉장히 단 장조림 같은데 이 고기 자체가 뭔가 익은 고기를 먹는다? 장조림을 먹는다? 뭐 그런 식의 식감이 아니라 육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양념이랑 같이 조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기의 식감이 거의 없어요. 육포 같아요 그냥. 원래 고기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랑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돼지고기라고 하기에는 지방에서 고소한 맛이 나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바다향 납니다. 지방에서도. 어느 쪽 고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맛은 돼지고기, 질감은 소고기 특수 부위, 뭐 장조림용 고기 같은 거. 향은 생선. 내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요 기름 자체의 맛이 육상 동물이랑은 좀 다르네요. 바다 맛이 많이 나네요. 요거를 조리를 할 때 뭐 생선 기름을 넣었을 리도 만무하고 그냥 바다사자 고기 자체가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다사자라는 이름에 맞게 뭐 바다의 생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기에서까지 바다 맛이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좀 많이 신기하네요. 아유, 이거 또 왜 이렇게 질기냐 이거? 육포인데? 와, 이거 안 넘어가는데? 너무 달다. 달고 한약만 나고 생선비린내가 나니까 목으로 넘어갈 때 좀 역해요. 많이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우 야 비린내가 진짜 세다. 이거 삼키고 나서 목구멍 안에서 비린맛, 피맛, 그리고 단맛이 섞여서 납니다. 최악이야. 맛 없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도 야마토니 바다사자 통조림 먹어봤습니다. 뭐 고기 자체는 굉장히 신기한 맛이 나요. 모든 부위가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당장 조리를 해서 먹으면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려요. 야생 개체라고 해도 곰고기 먹었을 때랑 좀 비교를 하면 피맛이 좀 많이 나는 편. 근데 이거는 딱 느껴지는 게 손질을 잘못해서 피를 덜 빼서 그런 맛이 아니라 그냥 이 고기 자체 본연의 맛이에요. 기록에 나와 있는 잡내가 심하고 질기다 라는 게 정확하게 아니다. 아무튼 맛없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 이 바다사자, 네, 독도 강치 많이들 아실 텐데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했다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는 자기네들 책임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도 포획을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포획하고 유통한 기록만 봐도 책임은 명확하거든요. 독도 강치가 일제강점기 때 학명이 정해진 것도 있어서 그 제페니스 시라이언 해가지고 잘라우퍼스 제페니커스 학명이 이래요. 이번에 좀 조사를 한다고 뭐 해외 학술지나 논문 이런 걸 읽어보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학명이 제페니쿠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조사한 내용이 좀 많은데 정보 채널이 아니고 하니까 이제 다 다룰 수도 없었고 우선 뭐 영상 올린 건 신기한 음식들 먹어보고 탐구를 해보자 라는 게 취지이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한국 것에 대해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네요. 우선 저부터. 요즘 너무 영상 엔딩이 좀 우중충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